빠방하이, 짱구 엄마도 알아보고 짱구 아빠도 알아보고 흰둥이도 알아봤으니 짱아도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짱구 가족 소름 시리즈의 완결판 짱아 편입니다. 와, 신영식과 북미선의 딸이자 짱구의 여동생인 짱아, 아직 0세밖에 안 된 이 녀석, 벌써부터 짱구를 띄어놓는 빌런 꿈나무이죠. 소름 돋는 비밀도 정말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짱아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빌런들, 오수, 닭살 커플, 최근엔 꽁냥이까지. 이 빌런들이 짱아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 아셨나요? 만악의 근원 짱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초창기 짱구는 못 말려는 제목 그대로 짱구는 못 말렸습니다. 표정에도 광기가 넘쳐나는 순수악 데빌구, 초기엔 성인용 만화였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사고치는 클라스도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죠. 짱구는 절대적인 원톱 빌런, 이야기도 혼자서 사고를 치면 엄마와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당하는 단순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예상치 못하게 작품은 초대박을 치고 너무 하드코어한 짱구의 만행에 학부모의 항의는 빗발칩니다. 게다가 짱구 혼자서만 사고를 치다보니 소재도 한계에 다다랐죠. 이에 우스이 요시토 작가는 가족 만화로의 변신을 시도하는데요, 그렇게 분위기 쇄신차 등장한 게 짱아인 겁니다. 짱아의 원작 이름은 히마와리, 계획에 없던 캐릭터라 이름도 없었는데요, 애니 시청자의 응모를 받아 이름을 선정했죠. 무려 107,135명이나 응모했다는, 왜 하필 이 이름이냐고요? 히마와리는 해바라기, 성씨인 노아라는 들판이라는 뜻, 즉 짱아의 원작 이름은 들판의 해바라기인 셈입니다. Anyway, 이렇게 급하게 투입된 짱아는 말 그대로 짱아대란을 일으킵니다. 모든 것이 바뀌며 작품은 쑥대밭이 됐죠. 그림체도 대부분 바뀌고 캐릭터들의 성격도 모조리 바뀝니다. 물론 가장 많이 변한 건 짱구인데요, 혼자 독차지하고 있던 빌런 특성을 짱아 포함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나눠줍니다. 덕분에 닭살 커플, 오수 등 전담 빌런들까지 등장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짱아 로 인해 대형 하차 사태까지 벌어지는데요, 무궁화반 담임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심지어 철수까지 전학으로 하차했다는 사실, 물론 독자들의 항의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요. 이런 엄청난 변화로 인해 시청률도 급상승, 짱아대란 이후에 짱구는 못 말려도 전국구적 인기를 끌게 됩니다. 짱구도 오빠라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좀 더 의젓해지고 감동편도 많이 생겨났죠. 정말 짱아가 없었으면 짱구가 지금 같은 인기를 끌지는 못했을 것 같네요. 네, 이처럼 짱아는 시청률 치트키입니다. 시청률 올리는 치트키냐고요? 아니요, 시청률 떨어뜨리는 치트키이죠. 작품의 대대적인 변화로 전체 시청률은 올랐는데요, 정작 짱아가 등장할 때는 시청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극장판도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OST 제목도 히마와리의 집, 짱아 첫 등장으로 엄청나게 광고를 했던 암흑대마왕의 대추적, 당시 극장판 최저 매출을 달성합니다. 간만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태풍을 부르는 나와 우주의 프린세스는 역대 최저 흥행 수익을 기록하죠. 왜냐고요? 짱아는 초창기 짱구를 뛰어넘는 빌런미를 자랑하기 때문이죠. 주인공급, 그것도 아기 캐릭터가 인기 없긴 힘든데요, 짱아는 그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그렇게 엄청나다는 짱구도 짱아 앞에서는 순한 마실 정도, 아기인데 은근 성격도 안 좋은데요, 짱구는 대부분 실수로 난장판을 만든다면 얘는 일부러 난장판을 벌이죠. 그러다 걸리면 순진한 표정으로 짱구한테 뒤집어 씌우기, 그렇다고 혼낼 수도 없어요. 뭔 말만 하면 울면서 생떼를 써대니 고구마만 쌓여갑니다. 아따아따의 담비와 함께 출산율 낮춘데 큰 공헌을 했다고. Anyway, 그래도 짱아는 태어난 지 겨우 8개월, 아직 한 살에 불과하다고요. 짱아도 알고 보면 불쌍합니다. 틈만 나면 악당들에게 맞고 우주에도 끌려가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물론 가끔은 PTSD 오게 하지만 짱구 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이제 짱아 사고치는 거 말고 귀여운 것도 많이 보여주시라고요. 아직 한 살인데도 극강의 빌런력을 자랑하는 짱아, 나이 들면 어떻게 될는지 짜자잔. 네, 국제경찰이 됩니다. 짱아의 미래 모습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짱아의 성장기를 나이 순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두 짤, 지금보다 좀 더 길어진 머리. 짱구도 당하고 엄마도 당하고 아빠도 들었다 놨다 갖고 놉니다. 짱구랑 판박이네요. 다음은 다섯 짤, 짱아도 떡잎 유치원, 그것도 해바라기 반에 들어갑니다. 선생님한테 막말하는 거 보세요. 와, 미인개미 파워로 떡잎 유치원을 재 하는데요, 짱구를 능가하는 빌런으로 성장했죠. 여기서 잠깐, 짱아는 초롱이 아니었나요? 12기에 등장해서 떡밥에 어그로만 잔뜩 끌고 회수도 안 하고 사라진 초롱이, 5년 후 짱아이다, 수지와 짱구의 딸이다, 말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짱아라는 썰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초롱이의 원작 이름은 신코, 짱아 처음 등장하기 전 이름도 신코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원래 신짱과 비슷한 라임에 신코로 이름을 정하려 했었는데요, 이름 선정 이벤트를 하면서 히마아리로 바뀐 겁니다. 제작진도 이 부분을 노려서
초롱이를 등장시켰을 확률이 높은 거죠. 뭐? 이제는 떡밥에서 할 생각도 없어 보이지만요. 에이, 이게 뭐야. 여기까진 다 아는 내용이라고요. 빠방이들은 짱아가 할머니가 된 적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짱구는 한 박사님의 연구소에서 약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가져옵니다. 이 약은 빠르게 성장하는 약. 짱아가 신기한 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 원샷을 때립니다. 순식간에 짱구보다 커진 짱아. 짱구에게 제대로 복수하는데요. 여기까진 그렛. 하지만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덧 어른이 되고 금방 아줌마가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되고 말죠. 급격한 노화로 목숨까지 위험해진 짱아.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랑했다며 진심 어린 말을 하고 쓰러집니다. 짱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짱아를 얻고 박사님에게 데려갑니다. 위기의 순간 다행히도 해독제를 먹고 원상복귀되는 걸로 마무리. 극장판으로 만들면 대박날 것 같은 감동편이네요. Anyway, 짱아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때까지 미모가 엄청나네요. 짱구의 수많은 감동편들,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건 아기가 태어났어요 편이죠. 특히 엄마에게 해바라기 건네주는 장면은 다시 봐도 눈물이. 이 엄청난 감동편이 당시엔 미방영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10년도 넘게 지난 다음 엑스파일 3기에서야 겨우 부활했는데요. 짱아 탄생 관련 에피소드는 무려 20편, 그중 절반에 가까운 9편이나 미방영이 됐죠. 빠방이들도 몰랐을 짱아의 탄생사, 미방영 편을 포함해서 타임라인대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에피소드명은 우측 상단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따라 왠지 기운 없어 보이는 엄마. 누둥. 갑자기 피를 토하죠. 는 토마토 주스. 깜짝 놀란 짱구는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린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엄마에게 엄청나게 잘해주는데요. 알고 보니 임신 3개월 차였죠. 그 다음날부터 짱구 엄마는 입덧을 시작합니다. 임신한 짱구 엄마를 위해 짱구와 짱구 아빠는 엄마의 심부름꾼이 되는데요. 물론 쉽진 않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태교도 열심히 하고요. 온 가족이 착한 아이를 낳기 위해 품위 있는 삶에 도전하죠. 는 물론 실패. 그래도 아기를 위해 온 가족이 고군분투를 합니다. 어느덧 대망의 초음파 검사날, 이때 아기가 여자인 걸 처음 알게 되죠. 여자아기 옷도 미리 준비하고 온 가족은 행복한 상상에 빠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배가 산더미처럼 커진 짱구 엄마. 큰이모와 할아버지가 집에 찾아와 집안일도 도와주고 진통이 올 것을 대비해 병원 가는 훈련도 합니다. 짱구 아빠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10년 넘게 피웠던 담배까지 끊는데요. 이날 이후로 짱구 아빠는 다시는 담배를 입에 대지 않죠. 이렇게 온 가족의 사랑 속에서 짱아가 태어나고 전설의 에피소드도 탄생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도 이름을 정하지 못하는데요. 결국 어르신들의 힘을 빌려 집안 전통으로 이름을 짓기로 결정. 각자 이름을 적고 종이 비행기를 던져 가장 오래 나는 비행기의 이름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스릴 넘치는 경쟁 끝에 짱구의 비행기가 끝까지 살아남고 이름은 짱아로 결정되죠. 여기까지가 짱아의 탄생사. 이 엄청난 꿀잼 에피소드 절반이 미방영이라니 완전 겜동 에피소드들인데 엑스파일로라도 다시 더빙해주면 좋겠네요.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 성우 대본엔 뭐가 쓰여있을까? 그냥 아기가 별 의미 없이 응월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정해진 대사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게 본국 대본입니다. 따이? 따이따야? 따이야? 정확한 대사가 적혀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본은? 우리나라 더빙판도 비슷비슷하게 대사를 치는 것 보면 동일할 것 같네요. 우리나라 짱아 성우는 여민정 성우님. 짱구는 못 말려에서도 무려 1인 3역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짱아? 따이야! 철수? 장난 그만해! 멕시코를 가든 달나라를 가든 상관없어. 유리 엄마. 짱구 녀석이 제일 불안하단 말이야. 아이들 생각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와우. 네, 이게 무려 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진짜 성우님들은 대단한 것 같네요. 마무리하기 전에 궁금했던 것 또 하나. 왜 짱아의 머리만 갈색일까요? 짜자잔. 이게 짱구 엄마의 어렸을 때. 짱아 머리 색깔은 짱구 엄마 유전인 듯하네요. 마지막으로 짱구 아빠 어렸을 때 모습 투척하며 마무리. 아직 짱구 아빠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실 거. 조미료?